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네, 7월에 접어들면서 이적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피셜도 여기저기 뜨고 있고, 네, 그 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적생들의 활약, 이적 효과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반대로 이적생들이 부진한다?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새로 들어온 선수, 곧 나갈 선수, 그리고 원하는 선수를 품은 감독, 그러지 못한 감독이 21라운드에선 어떤 표정을 각각 지을지 지켜보는 게 이번 라운드를 즐기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는 5일 오후 7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 FC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2위, 수원 FC는 5위, 홈팀인 수원 FC는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을 꺾고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모처럼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엔 홈으로 울산을 불러들입니다. 수원 FC는 홈에서 강한 대표적인 팀이죠. 홈 4연승 중입니다. 4경기에서 단 1실점에 그칠 정도로 홈에서 더욱 단단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승만 더하면 구단 자체 홈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웁니다. 참고로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홈 최다 연승 기록은 서울과 전북이 보유한 8연승입니다. 그런 수입에 울산은 분명 무서운 상대일 것 같습니다. 울산이 지난 포항전 패배로 무패가 끊겼지만 수원 FC를 상대로 9연승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당 9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넣을 정도로 수원 FC만 만나면 다득점을 통해 승리를 챙기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원정 성적이죠.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단 1승, 1무 3패에 그치고 있는데 홈에 비해 원정에서 평균 획득 승점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평균 득점 역시 홈 대비 원정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멀티 득점은 단한 번. 그런데 최근 수원 FC를 만나면 툭하면 멀티 득점을 했던 그런 기억을 홍명보 감독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수원 FC를 상대로 4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더라고요. 주민규가 이 경기의 키를 그런 만큼 쥐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아예 지금 키플레이어로 주민규를 꼽고 가겠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침묵을 깨고 파월 홈골을 넣을 수 있을지 보고 싶고 수원 FC에선 안데르슨으로 해야 되겠죠. 지난 대전전을 통해서 드디어 마수고리 골을 쐈습니다. 늘 경기력적인 측면 그리고 어시스트적인 면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득점 혈이 뚫리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대전 원정에서 혈을 뚫고 돌아왔습니다. 안데르슨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이승우는 부상으로 지난 대전전에 결장했고 이번 경기 역시 불투명합니다. 김주엽이 코뼈를 다쳐서 출전이 살짝 어렵기 때문에 이승우가까지 빠진다면 김은중 감독은 측면 공격을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골,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정승원은 일단 출전 가능성을 물음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대전이 지금 수원 FC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찍는 3일 수요일까지는 아직 결정난 게 없지만 뭐 이적이라는 게 목요일 금요일 뭐 하루 만에 뚝딱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날 가능성 동시에 협상이 잘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수원 FC에 남아서 후반기를 보낼 가능성 역시 열려 있기 때문에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네, 울산은 센터백 듀오 김영권, 황석호가 복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김기희, 임종훈, 강민우 중심의 센터백 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포지션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입 추진 중이죠. 야구와 정우영, 아직 3일 버전으로는 오피셜이 뜨지 않아서 이 선수들이 출전한다, 안 한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우영 같은 경우에는 6월 A매치 끝나고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오피셜이 뜨더라도 바로 투입이 가능할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컨디션을 살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입니다. 인천 최악의 흐름인데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순위도 9위까지 내려갔고요. 강등권인 10위 대구와 승점이 같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인천을 강등 후보로 꼽는 전문가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상황이 좀 여의치 않거든요.
강원전에서는 이제 3-5-2로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도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제로에서 이명주 두 축이 빠진 부분이 큰데요. 인천은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제주전, 강원전, 유효슈팅 세봤더니 두 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골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제로에서는 복귀까지 지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이명주는 이제 피지컬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7월 내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인천 상황을 보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여기에 공격수 박승호가 발등 부상으로 당분간 뛸 수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공격수가 부족한 인천인 만큼 조성환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생각처럼 가라앉지는 않았는데 인천은 일단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천은 대구전 승리로 3연승에 성공, 마침내 선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김천이 2년 전 강등될 때 승점이 38점인데 올 시즌 20경기를 치른 지금 승점이 39점입니다. 올 시즌 김천의 질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특히 최근 흐름이 대단한 게 김천이 시즌 중 제대와 입대가 이루어지면서 이 과도기마다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정정용식 축구의 핵심 역할을 했던 원두재, 김진규, 강현목 이런 중원자원들이 포진한 7기 선수들이 떠나는 와중에도 결과를 잡아냈습니다. 6월이 고비라고 했는데 4승 1패예요. 일단 지난 대구전을 끝으로 김준홍마저 떠나면서 이제 7기가 완전히 빠졌는데 8기가 연착륙 중이기 때문에 정종용 감독은 큰 고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기종, 김찬, 이동준 같은 이 공격진들이 아직 본격 가세하지 않으면서 전방에 약간 고민이 있긴 하지만 최기훈이 지금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고요. 수비도 최근 두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은 코리아컵 포함해서 두 번을 붙었거든요. 코리아컵에서 인천이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공식 기록으로 보면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그만큼 두 팀이 팽팽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최근 6번의 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2승 2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인천은 홈에서 김천을 상대로 27번의 경기에서 단 4패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 것 같아요. 김천은 지금 상승세가 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에서는 결국 무고사가 혀를 뚫어줘야 되고요. 김천은 최근 흐름이 좋은 최기훈을 키플레이어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와 서울전입니다. 8위 제주 그리고 6위 서울. 제주는 19라운드 인천전 통해 연패를 끊고 20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패하면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서울과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리고요. 서울은 3연승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에 최고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3경기에서 10골을 넣을 정도로 화력이 살아나면서 팀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성용이라는 중원 핵심이 빠졌지만 류재문, 이승모 중원 조합이 많은 활동량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중원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고 무엇보다 링가드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금 적응 그리고 팀에 녹아들면서 공격의 옵션이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한승규, 강성진 두 부진하던 2선 자원의 포지션을 바꿔서 지금 좋은 활약을 펼치게 만든 것도 팀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고요. 김주성, 조영욱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스쿼드는 더욱 두터워지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일찍 마무리하고 돌아갔죠. 술라카 자리를 대신할 센터백이 오고 있습니다. 요르단 국가대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야잔 알 야랍 선수가 이제 곧 합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복귀 시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전에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호날두는 이날도 역시 출격되게 합니다. 제주는 본체라고 불리는 이탈로가 지금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늘어났고 연봉도 늘어나면서 확실한 동기부여 선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로와의 재계약은 영입과도 같다고 아마 제주 팬분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요. 김학범 감독은 이탈로 파트너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뭐 김정민 선수를 투입한 적도 있고 뭐 한종무 선수가 나온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김건웅 선수에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김건웅을 투입해서 더블 볼란치 안정적으로 중원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중원보다는 고민은 최전방입니다. 최근에 골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유리 조나탄이 결장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도 지금 물음표라고 하니까 대체 언제 올지 아마 선수단도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경기만 봐도 뭐 진성욱이라든지 서진수라든지 지금 공격수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 조나탄이 돌아오던
아니면 지금 브라질 용병이 어떻게든 빨리 영입이 돼야 되는 팀이 지금 제주라고 할수 있고, 지금 득점 패턴을 보면 헤이스, 안태현이 지금 팀내 거의 최고의 골잡이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앞으로 몇 경기까지는 두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를 아마 바랄 것 같습니다. 네,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는 용병은 협상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타겟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에서 온 공격형 미드필더죠. 지금 김학범 감독이 선호하는 왼발잡이의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하루빨리 조금 녹아들기를 아마 제주는 바랄 것 같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서울이 3승 2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홈에서 서울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헤이스, 서울 한승규로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두 선수가 게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 오후 7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2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던 대구는 다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상대가 1, 2위 팀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울산, 김천전 모두 점유율에서는 없었고요. 슈팅도 많이 때렸습니다. 두 경기 기대 득점값이 1.6이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게 대구에게 안타까운 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구 6경기 양상을 보면 득점한 두 경기는 승리, 득점하지 못한 경기는 패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구는 이 선제골의 향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넣으면 기세를 타면서 추가 골도 넣고 실점도 하지 않는 반면 먼저 먹으면 약간 제풀에 지치는 모습이 나와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온 특징이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대구는 이날 경기부터 중원의 핵이죠. 벨톨라가 뛰지 못합니다.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요. 임대 계약이. 아직 팀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결국 요시노와 박세진이 중원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바셀로스가 돌아오고 또새 외국인 공격수 이탈로까지 한국에 들어오지만 뭐 회복, 뭐 비자 등의 문제 때문에 당분간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지난 주말 동해안 더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최고의 흐름을 탔습니다. 포항 다시 4경기 무패를 달리는 등 정말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거든요. 최근 눈에 띄는 기록이 있는데 최근 4경기 모두 전반에 득점을 했습니다. 울산전에도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포항 올 시즌 30골 중에 19골을 후반에 넣었고 그중 후반 35분 이후에 넣은 골이 무려 10골에 달했거든요. 계속된 극장 승리의 이 태아 드라마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사실 극장 승부가 많다는 것은 이기는 힘 자체는 있지만 팀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는데 전반 득점이 늘어난 최근은 이 포항 축구가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하 감독도 최근 경기력, 뭐 최근 결과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 빡신 데이를 무패로 넘었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제대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조르지가 여전히 터지지 않고 있지만 이효재가 커리어 하이를 바라볼 정도로 잘해주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열린 첫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최근 7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4승 3무로 포항이 우위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두팀홈 원정상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포항이 홈에서는 모두 승리했는데 대구 홈에서 열린 경기는 3무였습니다. 대구가 이 부분에 기대를 걸지 않을까 싶고요. 대구는 올 시즌 홈 9경기에서 단 8골만을 허용한 짠물 수비를 장점으로 하고 있고요. 포항은 홈과 비교해서 원정에서는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팀내 포항전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황재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요. 포항에서는 지난 울산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이효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는 대구전 3개의 공격 포인트로 팀내 대구전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아, 네, 이번 주말은 바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기 보랴, 토요일 경기 보랴, 일요일 경기 보랴, 7일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광주전. 제가 현장 출동합니다. 강원은 4위, 광주는 7위입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니까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승승, 패패, 승. 연패 끊고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원은 인천 원정에서 야구의 굿바이 골로 1대0 승리했고, 광주는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가브리엘의 극장골로 2대1로 이겼습니다. 양팀의 패턴을 보면 이 다음에 승리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승승, 패패, 승승을 만들고 싶을 텐데 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팀은 단한 팀뿐이죠. 누가 될지. 그리고 두 팀은 지독히도 지금 무승부가 없는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나올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 아까 얘기했던 야고 선수가 지금 굿바이를 뛰었기 때문에 당장 최전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라운드를 밟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만 복귀까지는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정경호 대행이 말한 대로 제로톱 전술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이선 자원에는 숫자가 꽤 있습니다. 뭐 양민혁도 있고 뭐 이상헌, 뭐 유인수, 카미야 그리고 새로 영입한 김경민 선수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최적의 조합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 조합도 지켜볼 포인트인데 지금 김대우, 김희석이 예기치 않은 장기 부상에 빠지면서 지금 7월 중순 김동현이 전역하기 전까지 가용 가능한 중원 카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풀백 이유현을 중미로 쓰는 실험을 하고 있고 지난 인천전에선 이유현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기혁이 김강국의 파트너로 나설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유현 카드를 쓸지 보고 싶고 윤석영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뎌서 조금 더 컨디션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이 퇴장 징계를 끝내고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벤치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는 엄지성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적료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대로는 못 보낸다. 뭐 선수는 보내주세요. 뭐 광주시에서는 뭐 땡땡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저런 썰이 나왔는데 결국은 3일부로 광주 구단이 엄지성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죠. 그래서 이미 이종현 감독은 지난 제주전에서 엄지성을 엔트리 제외하면서 엄지성 없는 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셜이 나오지 않더라도 엄지성 선수는 이번 강원 원정에도 참가하지 않고 제주전이 그대로 광주 고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좋은 활약 펼치길 기대해 보겠고요. 최근 컨디션이 좋았던 신창무가 아니나 다를까 선발 출전했던 제주전에서 골마까지 본 만큼 신창무 카드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고 최경록 누적 경고로 이번에 빠집니다. 최경록 빠진 자리를 아마도 이희균이 메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의 제로톱에 대응해서 광주 수비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보고 싶습니다. 아산이는 일단 유로 2024를 마치고 국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뭐 몸 상태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은 하지 않고 있는 만큼 광릉 원정은 동행이 살짝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이상헌으로 하겠고 광주는 이희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득점 선두를 달릴 정도로 좋았는데 최근 8경기째 침묵 중입니다. 야구가 빠진 첫 경기에서 이상헌이 마무리를 담당해 줘야 강원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희균은 결장 기간이 길어서 경기 감각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최경록 엄지성이 빠진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뚫어주느냐 아마 이희균이 이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멸망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즌 초만 하더라도 선두 경쟁을 할 거라 여겼던 두 팀인데 대전은 승점 18점으로 11위, 전북은 승점 16점으로 1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까지 패할 경우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양팀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대전 상황 좋지 않습니다. 광주전 승리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두 경기 모두 무기력한 패배였다는 점에서 고민이 큰데요. 두 경기 기대 득점값이 0.57에 불과합니다. 슈팅도 가장 적은 13개인데요. 두 경기 공격 수치 기록이 12개 팀 중 모두 최하위입니다. 물론 공격진에 부상자가 몰리면서 정상 전력을 꾸리지 못한 것도 크지만 그걸 감안해도 날카로움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17세 윤도영이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게 지금 대전의 현주소인데요.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마사가 이날 출전한 공산이 큽니다. 낭만 마사 대전에 최근에 복귀를 했죠.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대전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전 수비수 김현우도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의 핵인 이창근 골키퍼는 이날도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북은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최근 7경기 무승인데요. 3무 4패예요. 7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서울을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1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도무지 지금 바닥에 보이지 않는 전북인데요. 김대현 감독이 계속해서 위기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 후에 일부 선수들이 라운지 바에서 발견이 되는 등 분위기는 악화 일로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베테랑들이 해줘야 되고 전북은 그간 베테랑들이 잘 해줬는데 주장 김진수가 음주로 인한 벌금에 이어서 서울전에서 거친 행동으로 퇴장까지 당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분위기를 더 흐리는 모습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김두현 감독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1승만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비가 너무 헐겁습니다. 전북은 가장 많은 36실점 중인데 최근 3경기에서는 9골이나 내주고 있습니다. 홍정호가 일단 지난 경기 엔트리에 포함된 만큼 이날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그토록 터지지 않던 티아고가 두 경기 연속골로 살아난 점, 또 에르난데스가 복귀를 하면서 공격진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첫 맞대결은 1-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두 팀은 최근 세 번의 맞대결을 모두 비겼는데요. 패배주의에 빠진 양팀인 만큼 결국 초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17세 에이스 윤도영을, 전북에서는 친정팀을 상대해야 하는 티아고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